고마워시다. 가자, 늦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밤. 뭐 하는 거야, 방금? 아이고, 아이고, 이런 밤 떠나져 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어딜 가? 자고 간다. 내가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죠? 오케이입니다. 자고 내일 간다며 더 자. 이미 내일이거든요. 알았어. 아니라 그만. 어? 자고 여기서 서로 일어나면. 밥 먹었는데. 아, 나 일어났어. 일어났어. 항복! 아니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할까? 땀이 나 어때? 우리 땀을 대보고 온기를 느껴야 돼. 어 약간 오늘 지금. 에이 갑니다. 이제 그런 일 없어. 5분만 더. 아니 10분만. 아니다 30분. 뭘? 잠깐만, 이렇게 잡을까? 여기 좀 난 되게 궁금했어. 어느 손가락으로 어떻게 잡을지. 넣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끝이면 그냥 해놔. 아직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먹어요. 저희 소풍팀이 준비해준 음식도 진짜 맛있어. 손등으로 해도 상관 없어. 이게 좀 좋아. 어, 그러면 손등으로 해. 네? 여기 이쁜 거 같아 뭐야?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아, 오케이. 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했다가 요게 이쁠 것 같은데 팍을 넣는 거. 아, 네 알겠습니다. 내 손이 너무 차가운 것 같지. 나한테 한지 기억 안 나요? 한 짓이요? 제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아니. 아 죄송해요. 아니 그거랑 회사 관두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많이 장난해요? 네? 자, 이런 느낌이고요. 아, 작업했을 때는 산재형이 여기서 조금 과거 산재 느낌이 나는데 과거 느낌이 나서 좋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아니에요. 그거랑 회사 관두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지금 산재는 이렇게 삐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 피하려는 소리의 마음은 굉장히 진지한 근데 중간에 잠깐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제가요? 이런 게 살짝 나온 거지 마지막에는 상관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왜 이렇게 까칠해요? 상관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이렇게 상관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그러는 장면. 카메라 요리 그거 하는 거예요. 아, 네, 나올게요. 아, 이게 제일 떨려. 이런 게 원래 어려워. 아, 너무 재밌어. 너무 달랐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 손꼽에 손대요. 일단 여기. 마음이 급해. 혹시 머리 먼저 떨어질 수 있을까 한번 받쳐주시면 안 될까? 혹시 떨어지면? 이게
이게 아 재밌네. 이거다. 이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미끄럼 쳤잖아요. 나 보러 왔어요? 네. 미호 아니요? 그래요. 아, 맞나 보네. 아플 땐 내 손 꼭 붙들고 나도 싫어하는데. 제가 언제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 저는 한 발씩 다가오면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언제요? 자감여고 교복 맞네. 보지 마요. 예뻤네요. 예쁘긴 뭐가 예뻐요. 저거 교복이요. 얘 왼손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 아니요, 좋아서 그런 거야.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형님. 아니, 하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아니, 난 치정이라 안 돼. 치정이야. 안고 이렇게 있는 걸 유의해야 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소리가 내 귀에 있는 거죠? 그렇지. 한번 앉아볼래? 얘기하는 거. 불편해 보이네. 살짝 떨어져서 이제 대사할 때 한번 해봐봐. 살짝만 보면. 그, 감독님, 그러면 이 바로 뒤에 대사가 널 입고 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부터는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여기서는 사실 저는 그 지금 붙어있는 상태에서 대사를 하고 싶고. 그렇지. 거기서는 붙어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꿈에서도 붙어있자 하고 난 뒤에 이제 딱 떨어지면서 쭉 쳐다보고 쭉 쳐다보고. 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손에 있어 이거. 그러면 꺼내서 여기 연결선 하나 덮어.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빼놓고. 빼놓고. 몸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내가 어떻게 빼줘야 되나요? 이렇게 빼주나요? 어 그렇게 싹 네. 좀 뭐 이렇게 딱 빼준다. 괜찮아. 더 일어나면 괜찮아. 뭐 나 잊고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나 잊고 살던 세월이 몇 년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떤냐고 하던 사람이. 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아이 토라져서 이쪽으로 탁 토라져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다가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딱. 어? 그렇죠. 이렇게 무릎을 빨리. 남녀 사이에 친구? 어깨를 조금 꺾어주고. 네. 너무 강렬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조금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좀. 그러게요. 그럼 어깨가 부드럽긴 할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고. 뭐 하던 사람이.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엔딩에 들까? 드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발 맞추는 거야, 지금? 이상한 거 같아. 무슨 일이야? 내일 제가 돌잔 산다며. 방금 선물 주고 내려오는 길이야. 돈은 약간 양 같잖아요. 양? 양? 무슨 친구 조카 돌잔치까지 생깁니까? 고등학교 때 그 표정. 고등학교 때 표정. 그게 무슨 표정이야? 아, 좀 더할 걸. 아, 괜히 그런 것도 많이 만들고. 아, 그니까. 우리 그때 딱 고등학생 때야, 이런 거. 야, 이게 안. 어머!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야, 진짜 너무하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맞아. 진짜 나가고 싶다.
하면서 느낀 거 같아. 사람은 뻔뻔해야 된다. 너 처음에 그거 힘들어 했잖아. 나 이런 거 되게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재민이 하나 있어요, 감독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자, 형님 괜찮으시면 이제 준비해볼까요? 오랜만에 형, 이거 유영이 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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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촬영 끝! 치말라니까 왜 왔어? 다들 몰래 시키네. 왜? 양쪽 집안에 한 번에 인사드리고 좋잖아. 하나씩 먹어야겠다. 나도 그럼 맞아. 아, 근데 그럼 둘이 언제부터 만나시는 건? 만나는 건데. 아니야? 근데 그래. 아니 그럼 언제부터 만나시는 거지? 언제? 아 근데 그럼 둘이 언제부터 만나신 건가? 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땐 떨려서 말도 못 붙였죠. 소리가 워낙 예쁘잖아요. 뭐야? 그렇지, 언니 다름이가 워낙 예쁘지. 예! 웃음서 괜찮다. 나 왜 이렇게 슬프지? 나도 지금 왔어. 나온다. 나온다. 세상에. 어머. 이거 더 예민해요. 여기, 어머. 네, 손 잡았어요. 네, 손 잡아주고요. 예민 보이. 예민 보이. 착해서 그래, 착해서. 맑아서. 들어올게요. 대본으로 봤을 때 이 씬의 이런 기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욕이 아니었는데 이런 게 뭐 현장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됐어요. 그럼 유람선 통째로 빌려서 막 불꽃 터뜨리고 동석 씨가 삼각 케이크 밀고 나오고 백인이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해준다고만 생각을 많이 해봤지 받는다는 건 한 번도 안 해봐서 만약 받는다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사실 그때가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이라. 동석 씨가 삼각 케이크 밀고 나와서 백인이랑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연습을 하는데 자꾸 이게 되더라고요. 삼각 케이크 밀고 나와서. 자르십시오. 노력자입니다. 자르고 있다가 연결해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곧 끌려갈 예정. 잘 모아두고 있어요. 슬프네. 슬퍼요? 슬프지. 좀 색다르네요. 10번인가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기 가서 저기 어른들 말씀. 어? 저 한복 입고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되셔야죠. 예뻐.
이렇게 떨어? 안 떨었던 거 아니야. 안 떨어야 할 건데. 확 들어와. 그렇지, 코미디에 맞들려가지고 이제 뭐. 잠깐만. 있어봐.